속보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의 지진과 화산 폭발은 작년과 비교하여 그 규모와 위험성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이외에도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기후 등에 대한 안전지대는 없는 최악의 지구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뒤에 여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반도 역시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했던 작년 2021년 1월부터 11월 25일까지의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중국 산샤댐 바로 옆에 칭하이성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을 포함하여 작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6번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2021년부터 현재 2022년 11월 25일 현재까지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큰 지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근처에서 작년 2월 13일에 규모 7.3, 3월 20일에는 규모 6.9, 5월 1일에는 규모 6.8의 강진들이 2월부터 5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월 21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있는 폰다깃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후 20일 뒤인 2월 10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지역인 로열티 제도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3일 뒤인 2월 13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근처에서 규모 7.3, 6.9, 6.8의 강진들이 2개월간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 현재까지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은 11번인데 문제는 올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남해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필리핀, 바누아투, 통가, 피지, 솔로몬 제도 등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발생하는 강진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바누아투, 통가, 피지 등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한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월 16일에 후쿠시마에서 7.3 강진 발생 후에 반대로 남태평양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을 거쳐서 일본으로 지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후쿠시마, 특히 최근 산리쿠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5.1의 강진이 발생했었죠. 산리쿠 해역에서 규모 7.3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월 이후로, 3월에 이미 7.3의 강진이 있었죠. 아오모리 이와떼 미야기 세 개의 현을 산리쿠 지방이라 부르며 일본 산리쿠 지역의 이 앞바다에서는 강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곧 규모 9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